2015년 임명돼 산업계 최장수 최고 경영자 중 한 명으로 통하는 백복인 KTNG 사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행동조의 펀드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와 개인 주주들이 차기 사장 선정의 룰이 불공정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1993년 KTN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 공채로 입사한 백복인 사장. 백 사장은 2015년 첫 취임 이후 2018년, 2021년 연달아 재임에 성공하며 KTNG를 이끄는 최장수 CEO가 됐습니다. 백 사장은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4연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됩니다. KTNG 차기 사장은 지배구조위원회가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후보를 넘기면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후 주주총회 등을 거쳐 3월 말 CEO가 최종 선임됩니다. 하지만 사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지배구조위원회와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모두 백 사장 재임 기간에 선임된 사외이사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셀프 연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TNG는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외부 인선 자문단을 심사에 참여시키고 2022년 초부터는 다른 후보자보다 현직 사장을 우선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 공정성을 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선 자문단을 꾸린다고 해도 초기 심사에만 참여하고 최종 후보자 선정은 결국 백 사장이 선임한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만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와 개인 주주들이 차기 사장 선정의 룰이 불공정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인데 외부 자문을 받으려면은 좀 끝까지 받든가. 뭐 연임 성과 좋으면 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성적표로는 연임을 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한 개인 주주들은 백 사장의 재임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2016년 1조 4,688억 원에서 2022년 1조 2,676억 원으로 감소한 것을 들며 경영 능력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